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10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18일이었죠. 18일이었어요. 자, 잠깐 뉴스 브리핑 하고요. 자,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매기지 않겠다 그럽니다. 대한민국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미국이 15개 나라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을 상대로 흑자가 많이 난다든지, 자, 갑자기 그런 폭들이 커진다든지, 그 다음에 환율을 정부가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된다든지 하면 매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환율 조작국에는 넣진 않았습니다만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이 21개월 만에, 그러니까 작년 1월 이후로 1달러당 거의 6.9 얼마 그러니까 7위안 정도로 지금 환율을 올렸죠. 그러면 평가 절하되는 겁니다. 중국은 Thank you, say you. Thank you. 5만원으로 닥터 K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세율 이 폭락장에 16,000원 벌고 있잖아. 여러분들 16,000원 하니까 우습죠. 이 전세계가 폭락하고 있는데 세율 포트는 16,000원 불었습니다. 애들 치킨 사줄 수 있어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자, 1위안 1달러에 7위안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벌써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제 그렇게 발표 났어요. 자, 왜 환율 이런 거 중요하냐? 미국이 자국과 이렇게 지금 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나 이런 데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틀어막는다든지 하면 미국이 자꾸 무역에 있어서 적자가 있는데 그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지금 압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이해야. 미국이 자꾸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 환율 정부에서 개입하지 마라. 시장 경제에 맞춰서 환율이 움직여야지. 왜 자꾸 정부가 컨트롤하냐. 이래 우리나라에도 태클 걸고 중국에도 태클 걸고 지금 그렇게 해봐라 하면서 지금 관세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하잖아요. 행동을.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은 계산된 행동이지만 남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거침없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마음속에 어느 정도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한 달 정도만 미국이 폭락이지 그 이전에는 미국이 잘 왔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잘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승리를 했을지 몰라도 이젠 또 좀 달라집니다. 뭐냐? 자, 어저께 이틀 전이죠. 10월 17일 날 FOMC 그러니까 미국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여러분들 한번 외워 보십시오. FOMC, Open Market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9월 FED 미 연방 준비 제도 거기에서 회의했던 의사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경제 수반들이 어떻게 앞으로 미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하는가에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란 나라가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게 돼야 민주주의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건 진짜 부족했잖아요. 그죠? 반성해야 돼요. 저기 위에 있는 애들 반성해야 돼. 자,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입니다. 행정부의 대장이고 나머지 삼권 분립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입법, 사법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해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안경 좀 닦고요. 자, 그래서 17일날 미국 FOMC에서 FED 의사록 9월 의사록에서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한 바 그대로 확인됐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미국이 출렁출렁한다 그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해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도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들 경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데미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출렁출렁한 것 같습니다. 그죠? 크게 그러면서 미국채 10년물짜리가 3% 이상대로 갑자기 급등하고 하니까 지금 자금시장에 요동이 지금 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금통이 어저께 10월 18일날 금통이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굳이 금리 동결이 최선이었을까?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거든요. 자, 왜 그렇게 꼭 동결이 좋지 않는가 하면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아르헨티나에서 금리 60% 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35%에서 60%로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왜냐? 자, 지금 외국계 자금 이탈,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외국계 자금 이탈이 나는 겁니다. 가만 들고 있으면 손실이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에 그대로 꼽아 놓으면 환차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계 환율이 자꾸 급등한 이유 중에는 본국 송환이나 달러 수요가 이제 바꿔나가야 되니까 달러 수요가 발생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올라가니까 다른 애들 또 바꾸고 함으로 해서 도미노적으로 나중에 폭등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이 갑자기 여기 고점들 팍 튀고 올라갔으나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강력하게 지금 상승세 나오고 있어요. 환율 올라가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환율 적당하니 붙들어 놓기 위해서 외국계 자금 안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야야야, 금리 올려줄게. 빠져나가지 마라. 계산기 한번 두드려봐.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 이런 애들도 60%에 가깝게 금리를 올려버리고 하는데 우리나라 동결했습니다. 다음 달 정도 올라간다고 거의 보는데 동결이 꼭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죠? 그렇게 왜 흔들리느냐 분석한 내용 그 정도까지입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보시자면 자, 현대중공업 정도가 조금 문제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아직까지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 전일 비중 축소 알아서 다 잘 하셨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잘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자, 삼성전자 여기서 한 거는 잘 올라갔고, 그죠? SK모트리얼스는 여기 깨진 순간 던지라 그랬고 적당하게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던지면서 오라 그랬고 추가 매수 했다면 위에서 다 끊고 어느 정도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현대중공업 좀 맞았습니다. 자, 저점 깨지고 하면 여러분들 알아서 축소해 나가야 돼요. 제가 이 장 열려있는 매 시간을 방송을 못하고 저도 개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쳐다보지 못해요. 그럼 배운 거,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 쳐지는 거 눈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축소해 나가야죠. 저점 깨지고 있는데, 그죠? 저점 깨지고 있으니까 축소하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든 어쩌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쭉 들고 가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깨진 10시 아닙니까? 제 방송을 9시 50분인가 끝내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럼 출근한다고 못 봤어요. 그럼 알아서 던져야 돼요. 제 말이 틀렸어요? 이상한 데서 던지라 그럽니까? 변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락한다 아닙니까? 역배열로 돌아서서. 주식은 언제 해라 그랬습니까? 정배열. 깨지면 던져야죠. 착착착착 던져놨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공부한 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는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돈 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저점을 안 깼어야 되는데 힘없이 좀 밀렸어요. 자, 전일 미국 장도 빠졌었고, 그죠? 야간 선물 시장도 빠졌습니다. 아까 미국 체크했나요? 말로만 했죠, 그죠? 마이너스 1.27,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2.06, 그리고 반도체 마이너스 2.51. 그 다음에 독일도 빠졌고,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이 거의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10시 반에 중국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90만 분 계시네. 좋아요 몇 분 누르는가 한번 볼게요. 좋아요 뭐 20개량 하고 한 방송 안 해요. 진짜입니다. 좋아요 36개네요. 좋아요 누르시기 힘드십니까? 닥터K 업장에 문제가 생긴데도 저 방송하고 있어요. 업장에 엄청난 문제 생겼어요. 좋아요 눌러보십시오. 실시간 핸드폰 보신다 세로로 딱 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꼽혀 하시고요, 다시 좋아요 누르고 손가락 옆으로 두 칸 딱 옮겨서
실시간 채팅 누르면 됩니다. 힘드십니까? 자, 아, 팔았네. 아. 팔할 수밖에 없죠. 거의 팔았습니다. 거의 팔아요. 자, 최고 데미지 입는 쪽 한번 볼게요. 조선이 좀 1%대, 철강이 1%대. 자, 바이오 셀트리온 던져라 그랬습니다. 올라갑니까? 빠져요. 26만원 깼습니다. 셀트리온 31만원에 던지라 그랬어요. 30만원 깨는 순간 던지라 그랬어요. 살아한 적 없습니다. 그 이후로 안 산다 그랬어. 20일 지지되는 시점에서 제 말씀 좀 들었으면 얼마나 세이브하는 겁니까? 5만원 가까이 세이브하는 겁니다. 4만원에서 5만원 몇 프로입니까? 4만원 5만원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만짜리가 예? 13%입니다. 13% 13% 맞습니까? 4만원 계산해도 10% 하면 30만원에 그죠? 3만원 아닙니까? 16, 7% 정도 세이브가 되는데 의견을 잘 들었으면 좋았죠. 안 들은 사람은 돈으로 떼어야 돼요. 월드컵 때까지 버텨보시든가. 마이너스 0.77까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여기서 잽싸게 들어 올려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수동하고 땡겨 올려야 돼요. 급승무입니다. 전저점 인근이죠. 밑으로 쳐지면 끝장납니다. 여차하면 현금 100% 해라 그랬어요. 분명히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저는 대략적인 이야기만 할 겁니다. 제가 뭐 독박 쓸 이유 있습니까? 그죠? 버티려 했다가 빠지면 야 버티려 했잖아 할 거고, 던지려 했는데 올라가면 야 던지려 했잖아 할 거잖아요. 오늘은 큰 흐름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다 말씀드렸어. 지지장 다 말씀드렸고, 저는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도 책임이지. 다 말씀드렸어요. 말 안하고 면피한 것 같으면 안되지만 다 말씀드렸어. 잘했어요. 현금 하는 거 잘했어요. 열받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시장 개떡 같은데 돈 많이 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100% 던지지 말고 다 들어가라 이런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천천히 던지면서 방망이 짧게 챙기면서, 먹었을 땐 챙기고 손실 났을 땐 짧게 끊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욕심 부리고 아니면 미련 때문에 손실 많다고 안 던지고 하면 작살나요. 진짜입니다. 오늘 시작했던 저점들 다 지켜야 돼요. 여기서 반등 나와서 강하게 놔야 됩니다. 만약에 추가로 깨지면 끝장납니다. 근데 현재 크게 분위기 나쁘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이게 막 천억씩 때리는 수도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초반에 천억씩 때리면서 밑으로 훅 빠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딱 지금 현재까지는. 이해된다. 7번.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어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매수해놓은 것도 있고, 오리지널 우리나라 문제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불거져서 촉발된 것이지 단순하게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저점까지는 좀 깨고 싶지 않아 보이는 게 현재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중국이 진짜 중요해요. 10시 반에 중국이 추가로 더 하락한다든지 밑으로 푹푹 깨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 미련 부리면 안 돼요 그때. 자, 첫 번째 시그널 이거 깨는 순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알아서 처리 다 하셔야 돼. 이거 깨지는 순간 나중에 이래가지고 들어 올린다고 아쉬워할 거 절대 없어요. 아쉬워할 거 절대 없다고요. 추세가 깨지면 반등해봤자 다시 밑으로 처지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게 80% 이상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그거 다 뚫고 올라가는 거지. 그럼 그 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추세대로 해야 돼. 추세대로.
지금 하락 추세니까 선물로 따지면 뭐 옵션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도 때린 자리에 매도. 그럼 우린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 때리면 뭡니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극성을 부릴 수 있는 자리예요. 다 정리했다. 잘했어. 참. 여러분들 큰 손실 안 나고 잘 빠져나왔으면 그거 잘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미련 부리지 마세요. 미련 부릴 필요 없어요.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그죠? LGU 플러스 인건 플러스 나고도 아직도 뭐 별로 밀리려고 생각도 안 하네.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적당히. 배운 대로 적당히. 그죠? 이것도 플러스 아닙니까? SK 머티리얼스. 현대중공업 좀 빠졌어요. 맞아요. GS 건설도 좀 빠진 거 맞는데 추가 하락은 안 하고 있죠. 현재. 그죠? 저점들 깨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다 조치하셔야 돼. 여기 이런데 깨지면 저점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튕겨 내려오면서 여기 깨지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무슨 매도 시그널이냐?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매도 시그널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아요. 근데 가만 보고 있었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매도 시그널 맞네. 그죠? 밑도 쳐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깨지는 순간 비중 축소해 나갔었어야 돼. 쭉쭉쭉 빠지면 계속 쭉쭉쭉쭉 줄였어야 돼요.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 판단해야 되고요. 자, 전략은 몇 개가 있는데, 그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지면 여기서 양봉 쓰면 다시 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전략이 있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다가 처지면 시장 상황하고 같이 간파를 하셔야죠. 그죠? 시장이 박살나고 있으면 알아서 다 축소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기 누님 3전 좀 지켜봅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행이에요. 뭐라고요? 안심할 순 없으나 밑으로 추가로 안 쳐지고 갭 하락 이후에 양봉으로 들어올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들도 밑으로 추가로 하락 때려버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쟁이 났습니까? 아니면 뭐가 났습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견조하게 전 세계에서 수출 기술력 우위에 있는 업종들 제법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조선은 뭐 요즘 좀 그렇습니다만 IT 뭐 여러가지 우리나라 세계에서 1위를 점하는 1, 2위를 점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흔들리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자, U 플러스도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자, 최은희님은 메일 보내놨습니다. 메일 확인됐으면 지금 확인됐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한 10시 넘어서, 10시 말고 장마치고 봅시다. 오늘 뭐 다른 분들 잘 이거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저도 이야기해드릴 시간도 없고요. 그냥 적당하니 장마치고 한 3시 반 넘어서 들어오십시오. SK 머트리얼스 봐봐 저거. 와, 골 때린다 저거 완전. 안 빠진다는 건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는 건 간다고요. 유플러스도 간다 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하고 GS건설을 먹은 것들 조금 까지는 거니까 상세하니까 손실 아니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제 말이? SK 머트리얼스 먹었고 유플러스 먹었고 현대중공업하고 GS건설을 먹었다가 다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적당히 끊어냈으면 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적으로. 그죠? 쌈바 한 5% 깨졌는데요. 쌈바 20% 먹었던 종목이에요. 그렇게 하면 포트폴리오 누적적으로 손실 아닙니다. 부럽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장이 좋습니까?
이래 개박살이 나가 있는 장에 우리는 브루스라고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비중 제대로 했고 한 종목에 몰빵에 가깝게 들어가고 이렇게 말고 네다섯 개 있으면 그게 골고루 한 20%씩 이렇게 사놓았다. 그런데도 마이너스다 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손해가 날 수가 없어요. 기록이 다 있는데. 브루스지. 야, 오늘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선물도 브루스를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인데, 코스닥 다행인데, 이거 올라가다 이거 처지면서 밑으로 깨지면 끝장납니다. 여기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와, 깨지 말았죠. 자, 채팅방 인원들 거의 다 들어와 계실 텐데, 시그널 날리는, 방에서는, 물론, 어저께는 예외입니다. 어저께 종목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 했으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거기에서는, 제 시그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수다방,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수다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음 기능 있다 했습니다. 무음 기능, 목록에 들어가 보면 밑에 종 모양 딸랑딸랑 그거 해제하면 무음 기능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잘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새로 뵌 분들도 좀 계시네요. 이원성님도 처음 뵙는 것 같고, 고동균님은 이제 몇 번 뵌 것 같고, 강해피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반갑습니다. 김종섭님 잘 못 뵀던 분 같고, 세상 만사님은 요새 공부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초대합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초대를 하니까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신 분 계시더라고요. 이제 확실하게 공부 확실하게 된 분만 받아드리겠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방송 몇 번 들어오니까 초대 안 해? 안에서 어떤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유료로 카카오톡 채팅방 유료로 하는 데 중에서 저희 방보다 더 괜찮다는데 데리고 오십시오. 한번 제가 들어가가지고 한번 배워볼게요. 유료로 돈 주고. 없을 겁니다. GS건설 49,100원. SK머티리얼스 6% 수익. 수익 난 거 있으면요. 밑에 댓글에다 좀, 여기 말고, 그러니까 녹화 방송 있죠? 녹화 방송에 수익 났다고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헛소리 하는 애들이 헛소리를 못하죠, 그죠? 님, 뭐, 실전 매매는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뭐,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그 따위, 아, 욕 놀랐는데, 그 따위 소리 하는 애들 소리 못하게 밑에도 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브루스 나고 하면요. 아, 시장 저점 깹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인콘 2205원 남주포구요. 네,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GS건설 49,100원. 아, 개별 종목도 중요한데 보나 안 보나예요. 아, 보나 안 보나. 이거 깨지면 그냥 끝장나는거죠. 뭐 더이상 볼게 뭐 있습니까. GS건설 49,000원은요 자, 신규 매수는 하는 자리 아니죠. 깨지가 박살이 나는데 들어갈 자리 하나도 없습니다. 방송에서 미리 이야기해놨던 것은 큰 그림을 이야기해놓은 거고 다이렉트로 밀리고 시장 상황하고 봐가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변명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밀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다시 반등 나오면
손실폭 줄일 수 있다. 그런 매매 기법들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그것은 시장이 양호할 때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양호하지 않고 박살이 나고 개별 종목 박살 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 깨지면 비중 축소하십시오. 시장도 안 좋아요. 나중에 복수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리고 야, 셀트리온 까지고 있죠. 까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던지라고 이야기할 때 아, 말을 안 들으시냐고요. 여기 가보시라니까. 9월 20일날 가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9월 20일날 31만원이 목표치입니다. 단기 여기 저항대예요. 올라가기 힘드니까 밑으로 쳐지면 30만 정도 쳐지기 시작하면 던져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야, 사고 싶은데 사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라 안 그랬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사고 싶은데 사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박살났어요. 박살. 저기 뭐 이상한 데 있죠. 거기서 걔들이 월드컵 때까지 들고 가라는 애 말만 믿지 말고요. 제 말도 좀 믿어보십시오. 걔 말만 믿을 겁니까? 제 말도 안 믿어보시라니까. 걔 말이 맞았습니까? 제 말이 맞았습니까? 제 말이 맞았네. 퍼펙트하게 맞았네. 31만 위로 가지를 못했어요. 작살이 났습니다. 걔들 말 믿지 말고 제 말 믿어보십시오. 돈 벌어드린다 말은 못하지만 얻은 게 더 현명한 판단인가? 여기까지. 더 이상 열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주식 하나도 없어요. 시장이 박살이 나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문을 닫든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내 니 눈 딱 힘들어서 괴로워할 사람들을 제가 괴로워봤기 때문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까 싶어서 방송하는 겁니다. 무료로 미친놈이죠. 한마디로 욕 잘하면 번전 못하면 욕 개껄듯이 들어먹을 거 팔아라 했는데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거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붕 올라가니까 여기서 그런 이야기 나온다 아닙니까? 님 안 올라가는데요? 끼어 맞추기에 1인자가 방송을 안 해요. 개소리나 하고 앉았고. 영수나 보이냐? 아이고.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인지. 박살났어요. 여기서 여기 빠지는 자리라 그랬어. 안 좋다 그랬어. 작살이 났어요. 여러분들 무슨 기대를 갖고 홀딩하십니까? 하락 추세 꺾이는 초입이에요. 작살난 여기 빠지는 거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한 거 치고 간 거 있는 줄 아십니까? 못 가요. 못 가. 안 좋다 그래서 20일 깨지면 왜 안 던져요? 왜? 예? 안 좋다 한 거 이거 여기서 안 좋다 그랬어. 여기서 안 좋다 그랬어. 보성 녹차님 가지고 있었잖아. 야 3.4% 이거 깨지 여기 저항인데 이렇게 크게 엄벅 떨어지면 야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여기 깨지면 안 좋은데.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보이십니까? 흥분돼요. 흥분됩니다. 좀 잘 그런 이야기들 참고를 하셨으면 손실이 없을 텐데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많다고요. 37만원, 6만원에도 가지고 있고 32만원에도 가지고 있고 안 던지고 있잖아요. 틀렸습니까? 잠깐만요. 인콘까지 말씀드리죠. 일단 인콘이 그냥 제목이 인콘이에요.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으면 저보다 나이 짧고 아니면 저하고 아는 사람 같으면 그냥 한 대 때려주겠어요. 저 같으면. 인콘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인콘 맞아요? 아 있네. 정신 차리라고. 안 던지면 돈 다 건다고. 2200원 이런 거는 개별 잡주 아닙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깨지면 던지고 올라가면 수익 나고 그런 겁니다. 시장 박살나네. 이거 아, 빨리 안 올려오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아 삼성전자도 밑으로 깨려고 하고 있네. 제 기준으로는 포트폴리오 전부 다 청산한 걸로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더 이상 종목은 언급 안 합니다. 제 기준 다 청산했어요.
시장만 볼랍니다. 아, 그래도 열은 놓을게요. 야, 삼성전자도 처지네. 아, 처질 수밖에 없죠. 시장이 박살나는데. 자, 위험 관리하십시오. 위험 관리. 자, 시장 저점 깨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점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현금화 저는 의견 드립니다. 실천하고 안 하고는 본인 알아서 하십시오. 전부 현금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현금화. 시장 밑으로 쳐져요. 나중에 반등 넣을 수 있고 뭐 어떻게 될 수 있지만 밑으로 더 쳐지면 손실 더 날 수 있고 현금화 말씀드립니다. 자,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손실본 분도 계실 텐데 유병희님 같은 경우에는
LG U 플러스 몰빵 때렸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플러스 낫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운 좋은 겁니다. 운 좋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기누님, 3전은 조금 달라요. 한꺼번에 다 던지지 마세요. 근데 본인 잘 컨트롤 해야 돼. 축소, 축소, 축소. 만약에 빠지면 그렇게 해야지. 한 번에 다 던지지 마세요. 3전은. 무슨 말인지 알죠? 공부 열심히 한다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한 걸로 보면서 대응하십시오. 대응. 이왕 다 던졌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손실 난 거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만회도 했고 했는데 알아서 잘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장 저점 깼어요. KPM 테크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다면 뭐 보나 보나 아니겠어요. 뭐 올라갈 용빼는 재주 있겠습니까? 그죠? 얼마에 들고 계신데요? 남겨 보십시오. 자, 병희님, 저도 사랑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불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치킨집 하시거든요. 그건 뭐, 이야기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제가 치킨집에서 배달 해봤거든요. 예전에. 자, 뭐, 자리세 주고 뭐 주고 하면 남는 거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죠? 치킨 값은 올라가는데 그게 가맹점주한테 돌아갑니까? 저기 위에 있는 애들. 자,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쉽게 말하면 지주회사격인 그 회사 하나가 브랜드, 통닭 브랜드 4개씩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같은 브랜드 가까이 넣어놓으면 뭐 하니까 한 브랜드는 여기, 다른 브랜드 바로 옆에. 이래버리면 죽으란 말 밖에 더 됩니까? 틀렸어요, 제 말이. 그죠? 욕 나와요, 쌍욕. 2,000원. 아이고, 앞에 뭐 장애물이 많아요. 안 그래도 타자도 별론데. KEP. 여러분들 제발 2,000원짜리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매도 타이밍이네요. 빠졌다가 반등했는데 여기 쉽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근데 10% 올라가네요.
잡주라서 그래.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잡주라서. 1,000원짜리인데 이게 뭐 기간 외국인 들어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여기 매도 시그널이다까지 말씀드립니다. 갭 상승했다가 처지면 무슨 시그널? Back to the door. 갭 상승했다가 처지면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수 시그널입니까? 붕 떴다가 빠지는데 매수 시그널입니까? 저는 매도 시그널이라고 생각됩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그리고 2,000원짜리 이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20만짜리, 100만짜리 하십시오. 진짜입니다. 그게 훨씬 수익 나기 좋아요. 왜? 이상한 종목들 이런 거는 단타꾼이나 세력들이 돌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우량주에서 막 거의 퍼펙트하고 이기고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수익 못 냅니다. 운 좋아서 수익 내는 거 빼고는 못 내요, 수익. 아니 여기 있는 종목도 우리 손실이 없다니까요. 누적으로 손실이 있습니까? 이야기하시라니까 저한테. 쌈바 5% 끊고 나왔어요. 20% 먹었잖아요. 그죠? 5% 빼면 15%입니다. 자 GS건설 여기 들어가가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간 거 깨졌기 때문에 별로 깨진 거 없어요. 그죠? U플러스는 플러스 내고 나왔어요.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들어가 먹고 다시 들어갔는데 깨졌으니까 별로 손실 없어요. 머트리얼스 먹었습니다. 이 수식 이상이 먹었다고요, 다. 그죠? 잘 대응하셨으면 손실 없어요. 누적으로. 몰빵 들어가고 한 군데 치중되고 이래서 문제인 거지. 그건 제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플러스만 플러스입니까? 제 이야기 잘 받아들여서 31만원 30만원대 셀트리온 던졌으면 영희님 아직 들고 계시죠? 32만원 들고 있는데 돈으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매도해라는 이야기 잘 들었으면 6만원 가까이 세이브한다 아닙니까? 20% 세이브에 20% 그러면 돈 좀 많이 투자했다. 20%면 장난입니까? 1억이면 2,000만원입니다. 그거 제가 벌어드린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손해볼 거 손해 안 보게 해드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밑에 더 처질 것 같아요. 그것도 계산하십시오. 아, 닥터케이 때문에 손실 볼 거 많이 손실 안 보고 그냥 현금 내지는 딴 데 들어가 먹었으니까 플러스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틀렸어요? 맞을 겁니다. 자 셀트는 헬스케어 이런 것도 이런 데서 아, 안 좋다 했을 때 알아서 꺼놓으면 얼마나 세이브 된 겁니까? 셀트는 제약 마찬가지로 여기 안 깨져야 된대서 20일 깨지고 나니까 올라갑니까? 작살 났어요. 작살 그런 거 다 참고 저점 깨져 끝장났어요. 거의 시장도 박살이고 종목도 박살 납니다. 우리는 별 피해 없이 다 나왔어요. 플러스 난 것도 두 종목 이상 되고 개별적으로 한번 끊어먹고 들어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이 폭락장에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끊어먹고 플러스 내고 난 다음에 이만큼 다 쉬고 여기 다시 들어가가지고 먹고 다시 들어간 게 한번 비중 축소하고 다시 들어간 게 여기였고 그 다음에 폭락 맞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32만 그대로 들고 있다고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아까 제가 거품 무는 거 들어보셨죠? 32만 언제 갈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언제 갈지 모른다고요. 32만원이 닥터케이는 여기 인근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한 거 있을 겁니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들어갔다가 1% 손절하고 들어갔다가 손절 1%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추가해가 4% 먹은 것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라갔어요. 결국 그러면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대형 우량주가 7, 8일 올라가면서 10몇 프로 올라가면 이게 그냥 쭉쭉 가겠느냐. 31만원이 여기 저항권이라 했어요. 저항권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밀리는 거 보면 청산하면서 가시라. 30만원 깨지면 무조건 던지고 챙기고 가는 게 잘하는 거다 했어요. 빠졌지 않습니까? 여기도 양봉 섰었어요. 아래꼬리 윗꼬리 달았죠? 시장이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소리를 안 합니다.
살 수 있는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자리인데 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라 소리를 못 합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사라고 이야기하는지. 10월 5일 전부 방송 다 했어요. 여러분들 못 믿겠다. 방송 다 했으니까 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서 박살나지 않습니까? 박살나서 좋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박살나서 좋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쌈바도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알량한 그것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으라고 했으면 근육 더 빠지지 않습니까? 짧게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겁니다. 주가 하락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 안 맞았다고요. 제가 셀트리온하고 여기 바이오주에 제가 참 기가 막히는 분석들 몇 개 있습니다. 거짓말인지 다 들어가 보십시오. 어디 여기 깨지면 25만원 온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25만원 사겠다. 그리고 30만원까지 간 거 보여드리겠다. 25만원 딱 찍고 올라갔어요. 30만원 그죠? 그리고 여기 제가 뭐 단타만 한 줄 아세요? 여기는 오일을 들고 갑니다. 여기 털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홀딩해라 그럽니다. 왜? 시장 분석이 됐거든. 시장이 반등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 홀딩해라 그럽니다. 들어가 다 검색해 보세요. 거짓말했는지. 5일 딱 되더니 던지라 그럽니다. 빠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위를 안 넘어가면 안 한다 그럽니다. 28만원 9만원 25만원과 28-9만원의 박수권이다 이야기했고 돌파하면 한다 그랬어요. 돌파해가지고 적당히 먹었어요. 그죠? 31만원 저항권이기 때문에 못 넘어간다고 이야기했고 위에 올라가 또 32만원 있다 그랬습니다. 저항 31만원에서 윗골이 막 달고 할 때 밑으로 쳐지면 던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매수해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 다 쳐졌어요. 그래서 자꾸 부르잖아. 제가 YS라고 있어요. 응? 태클 근에 자꾸 이야기 했잖아. 제가 맞았으니까. 지가 태클 걸었던 죗값을 받아야죠. 죗값이라는 건 그냥 말이 그렇고요. 예? 사람이 2,000명씩 보는 방송에 지 마음대로 남을 명예훼손하면 됩니까? 끼어 맞추기에 1인자고 방송하면 되겠느냐? 그런 양수 아닙니까? 잘못했으니까 욕 좀 들어야지. 틀렸습니까? 여기서 살아 안 합니다. 박살났어요. 틀렸습니까? 쌈바는 틀린 줄 아세요? 쌈바는 60만원에서 45만원 오고 50만원에서 15만원 빠졌기 때문에 급락 했기 때문에 35만원 딱 오면 살 수 있다. 40만원 간 거 보여주겠다. 바로 그냥 40만원 갔어. 35만원에서 40만원 바로 갔다고요. 보시면 되고요. 정확했고요. 여기서 사서 45만원 사서 55만원 간다 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HLB는 틀린 줄 아세요? 여기 깨지면 10만원 깨지면 밑으로 빠진다 해가지고 6만원 빠졌고요. 저 같으면 여기서 안 산다 그랬어. 여기서 방송 들어가 가보십시오. 왜? 낙폭 엄청 올랐고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안 산다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간 건 손해본 건 아닙니까? 딱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팔아낸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아무리 똑똑해도 못 팔아낸 사람 있습니다. 못 팔아요. 못 팔아. 경험 없고 하면요. 안 팔면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어요. 박살났습니다. 자 어저께까지는 이거 버틸만 하다 했는데 오늘 버티면 되겠습니까? 빠지는데 창의님이 지금 교육도 간 것 같은데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됩니다. 왜? 기준이 깨지잖아요. 여기를 버티면 괜찮다 했는데 여기를 뚫으면 올라간다 그랬고 못 뚫고 밀리죠. 그럼 벌써 눈치채야 돼요. 비중 축소해야 되고 여기를 깨지는 순간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뭐 밑으로 어디까지 쳐질지 몰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확 떨어진다고 이제. 아, 영희님, 진심으로, 우리 또 채팅방 회원 아닙니까? 그죠? 제가 돈 한 푼 받았습니까? 그죠? 돈 달라고 이야기 하던가요? 돈 달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후원은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정당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도 후원 해주십시오 하고 막, 저금통도 막 돌리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후원 좀 해달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모든 걸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채팅방에서 뭐 돈을 달라 그럽니까? 그죠? 안 합니다. 다른 채팅방 가보면 어떤지 아시죠?
VIP 되면 어떻고 저떻고. 예? 어쨌든 채팅방 오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엮어보려고. 엮인 사람 있습니까? 저한테 엮인 사람 있습니까? 공부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힘들면 힘들지. 그거 공부에 목말라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가지고 가슴 답답해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제가 인원들을 또 잘 이렇게 모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와가지고 크게 이상한 상황도 발생된 게 없고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50분까지 정도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도 하고 사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어요. 끝장났어요. 그냥 뭘로 끝장났다?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저점을 지켜야 된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 했는데 그냥 힘없이 때리 밀렸습니다. 끝장났죠. 뭐 전저점 깨고 있어요. 끝장난 겁니다. 현금 100% 보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들어오고는 있네. 아, 아니 매도폭이 안 큰데 왜 급락하지? 이유를 좀 찾아보고 싶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3%가 빠지는데 200억, 400억 밖에 안 팔아요. 근데 1.32%가 막 빠져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1.51. 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시장가로 반대매매 나오는 거 있을 겁니다. 신용 미수 풀빵 때린 사람들 있죠? 아니면 뭐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있죠. 자, 로스컷 상태까지 오니까 그 매도 물량 빡빡빡 놓는데 그것을 또 슬슬 받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관 외국인 중에. 그런 논리 아니고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거래 대금이 작은데 300억, 400억 밖에 안 되는데 지수가 너무 세게 빠져요. 그죠? 다른 이유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건 정답이 없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왜? 코스피가 이렇게 4천억, 2천억 이렇게 때려야 빠져도 빠져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 금액이. 그죠? 300억, 400억 밖에 안 되는데 하필만 700억 아닙니까? 그런데 빠지기를 막 1% 넘게 빠져요. 야, 그런 것들도 궁금해해 보십시오. 선물 일단 땡깁니다. 아,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중국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뭐가 그래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미국도 뭐 빠졌고, 그죠?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밑으로 더 추가 하락하면 더 박살 날 수 있어요. 지금 손실이 얼만데 하고 버텼다가 중국발 블랙 프라이데이 해사코 하면 작살 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손실은 짧게 끝내고 내 손에 돈이 딱 있어야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장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얘 봐봐. 부러스. 아, 진짜 웃겨요. 유플러스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눈치를 챘다니까 저는요. 여기서 눈치 챘다니까요. 계속 방송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눈치를 챘다니까요. 먹었지 않습니까? 이거죠? 여기서 눈치 챘다고요. 빠져도 땡겨. 누가 땡긴다? 기관 외국인이. 그럼 안 빠지잖아.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정거점 인근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전골장에서 밀리기에 사사사살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브루스 아닙니까? 브루스 이 수식이장에도 브루스라고요. LGU 플러스도 브루스 냈다 아닙니까? 간다 그랬어. 이거 여기서 들어갔는데 밀려도 간다 그랬어. 갔어요. 갔어요. 됐습니다. 아, 말 안 하고 있어요. 생각대로님 오셨네요. 세일 옆에 직원들이 손절의 여왕, 손절의 여왕이 돼야 돼. 세일 닥터 K 야간 방송할 때 손절 3번 하고도 불어서 난 거 봤지? 봤다. 1번 야간 선물할 때 손절 3번 하고도 불어서 난 거 봤지? 봤을 걸 아마. 손절 안 해가지고 망하면 망하지. 손절해가 망했다 소리는 잘 못 들어봤어. 손절을 50% 손절하면 그게 손절입니까? 포기하다가 그냥 던진 거지. 한 5%나 이 정도에서 손절 끊고 나오면 길어도 10% 이내, 10%는 좀 큽니다. 데미지가 사실은. 한 5%, 3, 4%에서 5% 사이에서 그냥 손절하고 나오면,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손실 몇 퍼센트 해야 수익을 봐야 많이 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10%라 칩시다. 90% 됐지 않습니까? 10%니까 100%에서. 그러면 11%, 그러니까 10만원 먹으면 되니까 11점 몇 프로만 수익 내면 돼요. 근데 그게 점점 내려가면 50%에 손절했다 칩시다. 100%를 벌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50%를 손절했던 사람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인 사람이 100%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자력으로 못 나요. 운이 좋아가지고, 이상한 종목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만회가 될지 몰라도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에 100% 다 만회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비중을 줄여가지고, 공부하듯이, 공부만 하면 안 늘어요. 모의 투자 내지는 실전 매매, 또 모의 투자만 해도 안 돼요. 실전으로, 소액으로 살살, 경험치 쌓아가면서 긴장감 좀 느껴가면서 그렇게 다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갈수 있지. 성급해가지고 몰빵 때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들끌어와가지고 한다. 그냥 폐망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다 그래 봤습니다. 저는 경험행가하고 검증행가 아니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본인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면 그건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고요. 아, 내가 뭐가 문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손이 안 나간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예 모른다. 아예 모른다가 가장 큰 문제고요. 제 주변에 양봉봉도 모르고 3천만원씩 산 사람 있어요. 미친 거죠. 그래 돈 벌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봅니다. 잠깐 벌었을 때 빠져놓으면 그거 진짜 행운입니다. 행운. 그 다음부터 안 하면.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노력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돈 좀 꼽았는데 돈이 들어오거든요. 눈에 뭐가 씌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박살이 나면서 그냥 인생 희한하게 꼬이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좀 흥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도움되자고 말씀드리는 내용들 받아들이는 분도 계신데 여전히 잘 안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물론 본인 돈이고 본인이 자금 투자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조언만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좀 투자 성공적으로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사람이지 저한테 아무런 그게 없는 사람인데, 이해 득실이 없는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나면 어떤 심정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저한테 이 시간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들인데 아침에 여러분들께 방송하고 시간 내서 중간에 방송 장중 체크하고 장 마치고 체크하고, 예전에는 9시에 밤에 몇 시간씩 방송했습니다. 9시 방송 당분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진심 잘 알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서 좋은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3일 4일 닥터K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 다 풀어드릴 테니까, 여기 녹화방송 내지는 공지, 닥터K TV 공지에 들어가면 1박 2일 대부도 오프라인 강연했습니다. 강연에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노래도 불러드릴 겁니다. 닥터K 가수 출신이거든요. 한적한 가을 저녁에 바베큐 파티하면서 와인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여러분들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닥터K하고도 친구되고 같은 투자자 여러분들끼리도 비슷한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 되는 거죠. 15만원입니다. 너무 싼 가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책정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장사하고 싶은 생각 없기 때문에 전 받아들였습니다. 15만원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50만원 넘게 주고 갔어요. 55만원씩 주고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고 그 다음에 그죠? 파티하고 자고 오는데 강연회까지 하는데 15만원 같으면 그죠? 자, 저 같으면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주식을 잘하고 싶다는 분에 한해서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본인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시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이제 1800명 11분 남았습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닥터K 40명으로, 노래 부르는 방송으로 40명으로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뷰티나 게임이나 이런 몇십만 명하고 달라요. 주식은 구독자 안 늘기로 유명합니다. 예능 비슷하게 하는 애들하고 말고요. 그죠? 1800명 이제 11분 남았다.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구독 안 눌렀다, 눌러주십시오. 반드시 도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무료 최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주식으로 힘들어 하시거나 주식 공부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무료 방송 닥터K 괜찮다 생각하시면 SNS로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리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저는 사랑을 고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세율 슈퍼챗 오늘 땡큐, 5만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닥터K에게 힘이 됩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모양으로 누르시게 되면 슈퍼챗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자, 광고 하루에 한 4천원 정도 봅니다. 여러분들 스킵 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지금 한 템포 쉬어가시고 방송, 그러니까 추천 방송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너무 많으니까 공부하면서 한번 추스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중에 방송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장 마치고 방송할 겁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